안녕하십니까. 청년 실업이니 실업대란이니 하는 요즘 취업률 100%인 대학 학과가 전국적으로 668개나 됩니다. 수능 끝나고 이제 어느 대학 선택할까 고민하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 그 취업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학의 이상한 취업률,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범죄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모 씨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이었는데요. 오늘로 25일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가 어떻게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었는지, 여전히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0월 30일, 전자발찌를 한 남성이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간다던 그는 병원을 지나쳐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몇 개의 역을 지나 10여 분 뒤, 한 지하철역에서 내린 그는 훼손한 전자발찌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버린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을 관리하고자 부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잠적 25일째. 사라진 남자는 올해 나이 마흔의 김모 씨입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며 단지 이제 말이 좀 어눌하고 약간 지적력이 낮다는 걸 그 정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여의 치료 감호를 받은 후 올해 초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어떻게 전자발찌를 풀었을까요? 여기가 지금 클립이 채워져 있는데 이걸 지금 절단하고 이걸 버린 겁니다. 전자발찌는 의료상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절단이 가능하고 소지하기 가벼운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 전자발찌를 고정하는 클립 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를 끊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일까요? 취재진이 직접 착용한 후 훼손을 시도해 봤습니다. 아, 이게 지금 다 채워진 상태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아, 이게 안 되는군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안에 이게 센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이 절단을 하게 되면 이 센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마찬가지로 훼손에 대한 경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재질 자체를 마음을 먹고 끊으려고 하면 뭐 어렵지는 않은 상태고요. 뭐 차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하기에는 피님도 해보셨지만 힘드시잖아요. 예. 하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마음을 먹고 자르겠다 한다면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명 전자발찌 부착 감시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착 대상자들은 전자발찌와 휴대장치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감시받게 됩니다. 50% 가까이, 그러니까 절반이 충동 훼손 충동을 이 장치 훼손 충동을 솔직하게 느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제 가족 간의 갈등 관계 실제로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 관계였다든가 아니면 일부 대상자들은 이제 축구라든가 뭐 사우나 개인적인 이런 내 개별 생활을 할 때 이 불착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편했다. 영국은 330여 명에 대해 3년간 전자발찌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발찌를 훼손하거나 훼손 후 잠적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경우가 38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년간 507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그 가운데 5차례의 훼손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고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들에게 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기껏해야 벌금 정도를 받고 사람들이 과연 예방적 효과가 있을 거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전자감시 대상자 군에게 뭐 공공연하게 이제 학습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법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소문 끝에 취재진은 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게 프리미엄이시거든요. 다 놓고 가셨어요. 통장이랑 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장이랑 다 놓고 그래. 핸드폰조차도. 김 씨의 방에는 그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병원 간다고 가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냥 공동으로 죄진 입장이어서 저희가 보호를 잘못해서 관할 보호관찰소에서는 20여일째 그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김 씨 거주지를 비롯해 과거 노숙 경험이 있던 그가 갈 만한 역과 시장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지금 이제 한번 치자 한번 하고 우리가 김 씨가 도주한 지 3일 뒤 그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떡 먹었어요. 뭐 몇 개나 먹었어요? 두 개. 말 더듬고 가방 메고 말을 더듬어서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여기 이제 도와주시는 삼촌도 딱 보더니 같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호떡 먹었는데. 목격담을 근거로 김 씨의 소재를 추적했지만 지금까지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김 씨의 이동 경로는 그가 지니고 있던 추적 장치를 통해 실시간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발찌를 버리고 도주하고 난 뒤 40분이 지나서야 관할 보호관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끊긴 발찌뿐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곳에선 모든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경로가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추적장치가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찌가 훼손되면 경보가 울리고 경고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보가 울린다고 바로 현장에 나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실제 이 접근 금지 지역에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치의 훼손일 경우 어떤 장치가 훼손됐다는 경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고 나서 사실 대상자만 확인한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저희가 관계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연락을 해보고 저희 센터에서 확인할 만큼 확인해보고 그 다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바로 보관처에서 이관해서 보관처에서 현장 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장 도착까지 40분이나 걸린 상황. 제 생각에는 그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사인에서 대상자 어떤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에서 그 관제센터에서 이관 경고를 통보받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상자 통화를 한다든가 1, 2분 정도 약간 시간이 지체하고 바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소에서 출발하면 그 정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찰이나 민간 보안업체가 유사시 현장 출동에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도로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그 정보를 경찰과 곧바로 공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자발찌 처한 사람들의 어떤 이동 경로나 경보 발생 상황 등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률 용어로 수신 자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뭐 이제 법원이나 이제 경찰에서의 어떤 수사나 재판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압수수색영장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저희가 어떤 훼손 경보 발생 상황이 바로 떴을 때 그것을 임의대로 경찰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과 같이 현장 대응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일 동안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탈옥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서운함, 원망감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용의자들을 추적할 만한 수사지역이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적인 노하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검거에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력이 있는 조직이 지금 이런 관리 체계에 공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성범죄 예방이냐 범죄자의 인권이냐라는 논란 속에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 지금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시급한 데입니다. 끊어진 발찌처럼 우리의 범죄자 사후 관리 감독 체계가 끊어진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기왕에 도입된 제도라면 허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먼저일 겁니다. 취업률 전국 1위 대학, 정규직 취업률 90% 대학.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2010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겨냥한 광고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제는 취업률 1위를 내세운 대학이 대한민국에 무려 11개, 취업률 100%라고 공시한 학과만도 668개나 된다는 겁니다. 대학 취업률.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성기현 PD가 취재했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 승용차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린 것이다.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입시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예년에 비해 취업 가능성을 부쩍 따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 아이가 졸업을 해서 되게 과가 취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모 대학에 무슨 과 나가고 취업 못하는 것보다 그죠? 취업이 지금 제일 중요하죠. 취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 네? 대학보다는 과가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제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이 상당히 이제 어둡고 불황이 이제 깊다 보니까 그런 취업이 잘 되는 과들을 우선 선택하는 것 같고요. 너도 나도 취업률 1위, 취업률 90% 대학이라고 광고한다. 사실은 어떨까? PD 수첩은 전문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해 4년제 대학 190개, 213개 캠퍼스의 취업률 자료를 모아 대학에서 내세우는 취업률 순위를 검증해봤다. 3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라고 광고해온 한 대학. 실제 순위는 2008년에 8위, 2009년에 13위로 늘어났다. 4년 연속 국립대 취업률 1위라고 광고해온 또 다른 대학. 이 대학의 취업률은 2008년에 6위, 2009년에 10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설정해 취업률 1위라고 선전해온 대학이 11개에 이른다. 취업률 뭐 95% 이상 1위 몇 년간 1위다 뭐 이런 업체가 학교가 몇 개나 있었습니다. 똑같은 학교들이 다 어떻게 1위를 합니까? 그리고 그 기준도 제각각이었죠. 각자 자기 대학의 유리한 방향의 그 결과를 가지고 다들 내세웠죠.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대학 정보를 이용하도록 대학에 공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 대학 알림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왜곡된 정보가 공시돼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신뢰성을 갖느냐가 문제인데 서로 취업률 1위다. 그래서 기준을 달리한 취업률 1위. 그래서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대학이 광고를 하는 대상은 수험생과 그 부모들일 텐데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모으는 대학이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성기업 PD, 순위는 그렇다 치고 저 대학들이 내세운 취업률이 90%가 넘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네,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518개 대학의 취업률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이 76.4%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 내지 8명은 직장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체감 실업률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 같은 수치가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졸업생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을 경험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올해 졸업생의 취업률이 76.4%, 정규직 취업률은 48%라고 발표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률 조사 결과의 일치도가 90.1%로 조사가 됐어요. 통계학적으로 90.1%가 나왔던 것은 완전 신뢰를 못하겠다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대와 의과대, 종교계 대학 등 특수대학이 취업률 상위를 휩쓸었다. 취업률 100%를 기록한 대학도 4개나 됐다. 스님이나 신부님이 다니는 종교계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성직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취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분들이 10분이 전부 다 수도회랑 수녀회 신분들이신 거죠. 수도회나 수녀회는 다 정규직으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넣어질 거예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신경대학교는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졸업생 2명이 모두 취업했다고 한다. 2명 졸업해서 2명이 2년 떨어졌는데 1명 취업하고 50% 안 하면 빵크 통계라는 거고 뭐 숫자가 나는 게 의미도 있지. 놀라운 것은 취업률 100%를 기록한 학과들이다. 무려 668개 학과가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그중에 졸업자가 20명 이상 되는 규모가 있는 학과도 119개나 됐다. 문제는 100% 취업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학교 같은 거 이제 100%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 누가 한 거예요?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러니까 어떤 한 교수님은 100% 전통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대학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동문과 아는 사람의 사업장에 부탁해 미취업 학생의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미취업자를 취업자로 보고했다. 지난해 받아나온 선배의 재직 증명서를 미취업자의 것으로 위조하기도 했다. 팩스도 인정이 되거든요. 팩스로 받은 것도 글자 크기를 맞춰가지고 이 부분만 오려내고 새로 종이에다 붙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팩스로 보내는 거죠. 제보자도 10여 장의 위조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미취업자가 유학을 간 것처럼 유학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유학을 갈 경우 취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과연 이러고 안전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방법을 자세히 아니까 티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교과부나 그런 데서 확인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구나. 네, 그건 못 들어봤고요. 일부 졸업생이 미취업 상태인데 취업률 100%라고 보고한 학과도 있다. 그렇죠, 심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100%인가 이게 어떻게 100% 이게 저희가 놀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학교 측에서는 100%라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러면 그걸 보는 학생들이나 수능을 마친 이제 그런 학부모들은 보면서 아, 저 학과 취업 잘 되나 보다. 취업률 100%의 근거는 학생들이 미리 제출한 재직증명서였다. 4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취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공 수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대학은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재직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성적을 주었다고 한다. 취업 때 서류만 갖고 오면 무조건 전공은 삐뚤이다. 시험은 안 봐도 되고 레포트만 제출해라.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원하는 거는 정말 4대 보험이 되는 회사 서류죠. 그거 하나뿐이죠. 제보자도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부탁해 가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교수님들이 알면서도 그거를 조교들한테 조작을 해라. 너 후배 보고 싶으면 조작해라.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과부가 정한 취업률 조사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이다. 이날에 맞춰 임시직을 양산하기도 한다. 박 군은 연초부터 대학으로부터 취업 권유를 받았다. 1, 6, 9, 1, 5,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1다하고 학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냐. 대학이 추천해준 직장은 3개월짜리 단기 인턴 사원이었다. 실망한 박군이 일을 그만두자 또다시 임시직 취업을 구원했다. 그쪽에서는 배부른 대리냐고 일을 해야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고 조금 기분 나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취업률 조사 기준일인 4월 1일이 지난 이후에는 연락이 없다고 한다. 결국 취업의 질이 문제가 됐다. 우리는 2008년 취업률 87%를 기록한 한 학과의 취업률 자료를 입수했다. 1년 7개월이 지난 오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당시에 취업자로 분류된 졸업생에게 전화를 했다. 2008년 4월쯤에 취업을 하셨는지요? 그럼 2008년 4월에는 아르바이트나 어떤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아,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시간제 뭐 아르바이트라도? 예, 했어. 한 6-7개월? 저 같은 경우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비정규직으로 해서 그냥 취업으로. 졸업생들은 자신이 취직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과부의 기준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도 취업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이 있으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즉, 하루 3시간 정도 일을 하는 임시직이나 시간제 노동자, 일용직도 취업자로 보는 것이다. 취업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그래서 번듯하게 이제 양복이라도 한 벌 사 입고 축하를 받으면서 회사에 나가야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학 졸업하고 편의점에 알바 뛰면서 그걸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취업이 아니라 그냥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한 임시 고용 상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학과의 졸업생 가운데 시간제 일용직이 7명이었다. 양계장, 숙박업 등 자영업으로 분류된 사람도 있었다. 취업을 하셨는지 봐요. 아니요, 아직요. 2008년 4월에는? 일을 하는 게 못했죠. 아, 지금 현재도 그러면 구직 중이세요? 네. 아, 이게 자영업으로 나와 있길래요. 자영업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집에서 이렇게 숙박시설 관련해서 뭐 어떤 장사를 하시나요? 아, 예.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졸업한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야, 너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누가 저 놀아요 이러면 아, 그래? 너네 아버지 뭐해?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이거 하는데 아, 그래? 그럼 너도 그거 하는 걸로 해요. 딱 이렇게 딱 끝내버리는 거 그냥 그걸로. 제작진은 졸업생 27명 가운데 20명을 전화로 조사했다. 직업이 바뀐 사람이 6명. 취업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이 4명이었다. 잘못된 취업률 통계가 오히려 취업 현장을 왜곡하고 있었다. 대부분 그런 취업 내용들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업률을 조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수들 사이에서는 자괴감이 든다든지 이렇게까지 또 시험률을 올려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송 PD. 교수님들의 고민이 참 컸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스승이 이 제자의 장래가 걸린 취업 문제를 왜곡하고 싶겠습니까만 그 취업률로 교수를 평가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라 일선의 교수들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학이 왜 이렇게 취업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이 지난해부터 바뀌었는데요. 그때부터 취업률이 이 대학의 생존 조건이 됐다고 합니다. 취업률을 조작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한 대학 교수가 PD수첩을 찾아와 그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PD수첩에 제보를 했다. 대학에서 취업률을 조작하라고 압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보고 직전에 재직증명서와 어떤 그 취업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당연히 취업률이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정규직 비중이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학은 동문들에게 연락을 해 미취업자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독려하는 한편 독창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죠. 세무서 가서 개인사업자를 내도록 권유를 해라. 자영업자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그 뭐 사업자등록을 내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니까 뭐 어떤 경제활동이 없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업하는 것으로 이제 포함이 되니까. 취업을 못해 가뜩이나 주눅이 든 학생들은 대학의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한다. 대학이 교수들에게 발송한 대외비 문건이다. 조사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교수님들 덕분에 올해 취업률이 너무 좋게 나와 교육개발원으로부터 취업통계조사지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조사에서 1회 연락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너무 형식적이므로 3, 4회까지 연락한 것으로 기재 바랍니다. 이 대학의 취업률은 지난해 비해 10%나 올랐다. 취업률이 급증한 이유를 물어봤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업률 조사를 학과의 조교들이 주로 했어요. 애들이 연락 안 되면 무조건 미취업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다 보니까 떨어졌고요. 올해는 그것을 이제 조교들이 안 하고 교수님들한테 직접 부탁드려가지고 약간 통계 신뢰도라는 게 이런 부분을 높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대외비 문건에는 취업률에 목을 매야 하는 이유가 생생히 기록돼 있다. 취업률은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받는 대학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학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00억 원 규모의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시작해 올해는 총 5천억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했다. 재정 지원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6가지 객관적 지표를 취합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지원한다. 여기에서 취업률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원 대학이 선정됐다. 88개 4년제 대학은 평균 30억 원, 96개 전문대학은 평균 2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선정된 대학에는 막대한 예산뿐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우수대학이라는 명예가 주어져 신입생 홍보에도 유리해진다. 지원을 받은 대학들은 취업률 등 평가 지표를 사실대로 보고한 것일까? 2년 연속 예산을 지원받은 한 대학. 전체 취업률은 92%. 특히 정규직 취업률이 대학 평균의 2배가 넘는 89%나 됐다. 학과 졸업생 14명 가운데 13명이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한 학과와 졸업생 18명 가운데 17명이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또 다른 학과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조사 자료는 졸업 앨범의 주소록이 전부였다. 전화번호가 없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학생들의 주소는 전국 각지에 산재돼 있었다. 네? 아닌데. 아, 아니세요? 네. 아,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거든요. 할아버지인데 그 있었단 말이야, 그 집에. 아, 외할아버지니까? 네. 그럼 4월 달에는 어떤 일 하고 계셨어요? 졸업을요. 하기 전부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졸업하면서 그냥 계속 준비 중인 거예요. 취업했다는 졸업생 가운데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3명 있었다. 정규직으로 분류된 한 졸업생은 부모가 하는 식당 일을 돕고 있었다. 그때 경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죠. 개인 경호하는 동생이 일을 있다고 그냥 형 공부하면서 일도 배울 겸. 4학년 때 취업 공부를 위해 학교에다가 임시로 경호 일을 한다고 취업 증명서를 낸 것이 정규직으로 기록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정규직으로 분류된 또 다른 남학생의 집. 부모는 대학이 마땅치 않은 기색이었다. 어디 가셨나요? 몰라요. 수업이 뭐가 좋아요? 수업이 좋은 학교잖아요. 사실 그거는 학교 사정이니까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별볼 일이 없을게. 우리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다. 졸업하시고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그냥 경호 일 하고 계세요. 그냥 개인. 운전도 해드리고 스케줄 관리해도 그렇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법적으로 할 경우는 백수죠 그냥. 소득공제라든가 뭐 여기서는 없으니까 의료보험 이런 것도 안 받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업체에서 재직증명서를 떼낸 것이 정규직으로 처리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아 그냥 아르바이트 시킨 거죠. 아르바이트 시로 해서 일을 하고 있던 데가 있어요. 취업계를 이제 마침 졸업이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통계 자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취업계를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4학년 때 허위 재직 증명서를 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걸 내야 돼요. 그래야지 졸업을 시켜준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 취업. 그거를 확인서를 내야지 졸업을 시켜준다. 안 그러면 졸업을 시키게 되겠다. 아, 교수님께서. 네, 그래가지고 뭐 한참 뛰어다녔었죠. 저희. 취업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취업률 93%라던 A학과는 정규직이 6명, 비정규직 1명, 미취업 7명으로 취업률은 50%에 불과했다. 취업률 95%라던 B학과 역시 취업률은 68%였다. 취업률을 고의로 부풀려 보고한 것은 아닌지 대학 측에 물어봤다. 대학 측은 취업률이 높은 것은 취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온 결과라면서 그 증거로 재직증명서를 내놓았다. 취업하는 활동,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통계 자료 이런 것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이렇게 취업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취업 통계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표창장도 받았다고 한다. 재직증명서도 보여주었다. 교과부가 정한 취업률 조사 시점은 4월 1일. 그런데 학생들이 지난해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보관돼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 시점이 원래 2009년 4월이어야 되잖아요. 아 4월인데 조기 취업했다고 이제 내가지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수님 저 취업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취업하는 데서 이 학생은 취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죠. 그럼 2009년 4월 당시에는 이 친구가 다니고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직했는지 그건 뭐죠. 그 학교에서는 이거 취업자로 분류를 하죠. 지난해 10월 재직증명서를 낸 이 씨. 실제로 취업을 했던 것일까? 네, 그럼 아버님 혹시 지금 직장 다니시나요? 아, 지금 아직 안 다녀요. 졸업하고 그럼 직장 다니셨나요? 아니요. 아, 졸업 후에 지금 아직 구직 중이세요, 지금까지? 네, 지금 학원 다니고 있어요. 상당한 허수가 발견됐지만 이 대학은 2년 연속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만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재학생 충원율이라든지 기타 지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지방이나 중소규모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취업률에서라도 이걸 올려야지만이 이 사업들의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취업률을 부풀려 보고한 대학은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정직하게 보고한 대학이 손해를 본다면 누가 수긍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먼저 검증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교과부도 그동안 조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계 조작을 적발해 지원금을 회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거액의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이기에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소위 똥줄 탄다 그러죠. 학점 뭐 4점 넘고 토익도 한 800 넘고 이래도 다 떨어지고 뭐 하나 겨우 붙고 뭐 이런 친구들. 취업 문제는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절박한 현실이다. 한 지방대 교수가 인턴십 강좌를 개설했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사실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사들한테 전화를 하고 인턴으로 채용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이제 서울에 인턴으로 이제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인턴을 떠났던 이 학과의 한 학생이 정규직으로 취직했다. 학과에 경사가 났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정규직 취업이라고 한다. 불안할 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하다가 뭐 알바를 하다가 뭐 계약직을 하다 그 다음 기간이 딱 되면은 그때가 허무해지는 거죠.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되게 많이 허무해지면서 아, 빨리 구해야 된다, 빨리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방의 또 다른 대학, 한 학과 졸업생 전체가 취업을 하지 못했다. 8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도 8명 다 제대로 취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응 방법은 달랐다. 교수는 취업률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동문들의 사업장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받아 무취업자가 취업자로 둔갑했다. 0% 취업률이 80%로 올라갔다. 무취업자 2명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정규직? 뭐 비정규직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올렸어요. 그럼 실제로 그 중에 취업한 친구는? 취업한 친구는 없었어요. 아, 그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조교들이랑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봤더니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 조작한 학과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에 비해서 저희 이번에는 이런 거 조사 안 나와가지고 안 걸렸다고 그러시던데. 아, 이번에 조사가 안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네, 안 걸렸다고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취재해본 결과 다수의 대학에서 취업률이 부풀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취업률을 통계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교과부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을까요? 교과부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지표를 허위로 공시한 대학은 엄단하겠다고 밝혀왔다. 기본적으로 정보 공시에 이렇게 공시하는 정보들은 대학이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며 대학에도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대학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뭐 오류 정보를 공시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한다든지 또는 그 사업에 참여를 아예 원천적으로 이렇게 배제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과 연계해 검증하고 전화 설문과 현장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도록 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취업을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취업자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공시했다. 올해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8만 명. 이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21만 명으로 가입률은 56%에 불과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취업률이 높은 대학들도 졸업생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근로자 전체의 평균 가입률보다 낮았다. 취업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47%에 불과한 이 대학은 이번에 3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공단에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영세업자라든가 악의적으로 피하는 업체에서 어떤
가입이 안 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위에는 뭐 제가 저는 뭐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 기침의 기준을 뭐 제가 인용해서 조사했던 거 열심히 조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취업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49%에 불과한 이 대학도 3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유시한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칠세라 그래가지고 야 같이 있자 뭐 영훈이 같이 있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과부는 건강보험 미확인 취업자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조사 지침을 강화했다. 하지만 대학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과도한 이런 어떤 취업률 부풀리기 뭐 이런 경쟁이 있다는 그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취업률을 그 건강보험 DB와 연계된 그런 취업률만 활용함으로써 대학의 어떤 뭐 지나치게 취업률을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설문을 통한 검증도 무력화됐다. 대학들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이다. 한 대학의 대외비 문건이다. 교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관의 사전 전화 조사 시 학교에서 제출한 취업자료와 일치할 수 있도록 취업 학생, 집, 회사 등의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켜 문제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허위로 할 경우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을 때 혹시라도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한테 정말 미안한데 공부하고 있는 너한테 정말 미안한데 취업했다 어느 지역에 어느 학원을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은 거기는 학원 이름도 적게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원 같은 경우. 교과부는 30개 대학을 선별해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검증에서는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 뭐 고의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고요. 좀 기술적인 이런 뭐 에러로 이렇게 있었던 경우는 뭐. 몇 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은 부실했다. 교과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대학이 부풀려 보고한 취업률을 근거로 취업률 상위 대학 순위까지 만들어 발표했다.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대학을 취업률 부풀리기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취업률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순위라든가 그 학교의 어떤 평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고가 나올 경우에는 또 학교는 또 하나 이제 이것이 부메랑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더더욱 취업률에 대해서 열중하게 되고 대학의 역할이라는 게 연구와 교육 기능이 원래대로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어떤 결과물로서 취업이라는 게 하나의 도출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취업률 상승, 그러니까 취업의 질을 떠나서 어떤 뭐 단기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취업률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떤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대책이 있을까요? 네, 우선 취업률 등 허위 정보를 공시한 대학을 철저히 가려내고 이미 공언한 대로 국고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취업률 등 양적인 지표에 국한된 현 평가 기준이 교육과정과 목표 등 질적인 차원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성현 PD 수고했습니다. 대학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근거도 정직하고 교육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대학은 지원금을 타기 위해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 허위 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온갖 비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의 검증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래서야 우리 대학에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출발도 교육적이어야 하고 그 과정, 그 결과도 교육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13일 PD수첩이 방송한 해군 군납비리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11월 23일
납품 비리 및 조직적 수사 방해 등 그동안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해군 김모 대령과 류모 대령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의 법무장교와 군무원들을 입건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향후 범죄로 취득한 불법 이익을 국고 환수 조치하는 한편 군납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PD수첩은 해군 군납 비리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